속임수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조차도 속기 딱 좋은 투자 환경이 지금 버진 지표가 그렇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방송에 이 여기 3프로 네. TV를 포함해서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 네. 너무 그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인플레 정점만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투자 기회가 오는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8.4이 아니라 네네네. 오늘 7.5였다라고 7.5가 나왔다. 네, 7.5였다. 그렇다고 장이 반등할 거가 아니다라는 뜻.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전혀 박수 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한 5월달, 6월달쯤 되면은 네. 미국의 소매 매출이 마이너스로 돈다라든가 자동차가 주문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든가 이런 뉴스들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된다라는 신호인 건데 뭐 거기에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땡큐 파워 이러면서 지릅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아직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해 주실 우리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모셔야 되겠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침 시간이 진짜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네, 한동안 그렇죠? 퇴근길 위주로. 네, 퇴근길에서는 네. 종종 뵀었는데.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뭐 이전 출연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그래서 그때 자료에서는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의 후반부. 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경기 침체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 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시장 심리가 진정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시장은 너무 어떤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기준을 자꾸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면 네. 자꾸 이런 단서 조항들을 만들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뭔가 핀트가 어긋났을 때 느껴지는 약간 어떤 심리적인 무너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주식시장에 투영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부분과 또 이 방송에서도 가끔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면은 네. 모든 것이 해결된다. 물가만 잡으면. 자꾸 이런 조항을 조금 지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하우스에서는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을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은 경기 정점 통과의 공식적인 선언이고 조금 더 경기 침체 쪽으로 다가서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쪽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도식화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쳤다라고 우리가 보면 오늘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예상치보다 높았다. 네네. 이 높았던 부분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소수점 단위의 예측 미스지 않습니까? 8.1, 8.3. 예, 8.1 예상을 했었는데 8.3이 나왔다. 네. 뭐 그냥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이 과연 나스닥 지수를 3%나 무너뜨릴 정도의 이유가 될 건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자꾸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리스크가 제거되고 여전히 우리는 경기 확장 기조에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촉진하면서 기업들 실적 증가에 도움을 줄 거다. 네. 이런 어떤 선순환의 연결고리만을 지금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가가 정점을 쳤다라는 것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지표는 네. 소비도 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가 약화되는 네.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비가 둔화가 되면 이거는 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영업 환경이 악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즉 이제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찍고 내려올 때 소비가 둔화된다는 거죠. 소비는 둔화된다라는 거죠. 왜 그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도 떨어지는 부분 등 있지만 이 문제를 상당히 네. 이제 복합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 등이 있어요. 정점을 네. 통과했다라는 것이지 물가가 낮아졌다라는 건 아닌 거거든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 당분간 계속 오래 유지될 테고 네. 이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실물 경제는 계속적으로 바뀌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저하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그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부분이 네. 우리 식습관 문화가 대부분 보면은 끓이거나 굽는 문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서양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븐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음흠. 하나의 그 음식이 완성되는데 30분이나 1시간이 꼭 소요만 돼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지금 물가 상황 자체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물가만 잡으면은 모든 것들이 편해질 거야 라는 생각들만 자꾸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의 경제 상황에 혹은 뭐 주식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물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세니까 네네네네. 연준은 어떻게든 뭐 극약 처방을 좀 하려고 하고 그게 결국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건데 네네. 그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아, 맞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심리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물 경제를 바꿔놓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비는 분명히 감소할 거고 네. 소비가 감소하는데 기업들 실적이 좋겠습니까? 분명히 기업들 실적도 악화되는 모습 등이 우리 가까운 미래에 보게 될 부분인 건데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시나리오 상에서 자꾸 배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다시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PC 지수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PC 지표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네. 그런데 현재 미국 기준으로 한 내구재 신규 수준은 상당히 가파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계열 추이를 놓고 본다면 이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시점부터는 내구재 신규 수주도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게 그냥 인플레 때문에 미국이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니까 그 내용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준다라는 지금도 거죠. 주고 있고 이제 점점 주는 그게 재무제표로 나타나는 게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 나타날 거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결국은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자꾸 무시하면서 이 조건만 해결되면은 시장이 안정될 거야라고 자꾸 유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향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경기 침체에 대한 성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경기 침체는 더블 딥. 이중 침체의 가능성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제가 미국의 미국 가계의 가용 소비 능력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가용 소비 능력이다라는 것은 가계 소득 증가율에서 개인 소비 지출을 차감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비 지출이 둔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가용 소비 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기업들의 선택은 이제 비상경영 체제로 가게 될 테니까 이제 그 새로운 신규 고용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달아갈 거고 네. 오히려 이제 감원에 대한 고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계의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자산 시장이 가라앉다가 네. 구체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등장하고 난 이후로는 구체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유 등이 등장하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단기적인 어떤 충격만 수습하고 나면 네. 하반기에 대한 어떤 그 되돌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감각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매크로 상황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계속 우리는 경기 침체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네. 여기에 더 포인트를 맞춰서 조금 그 어떤 전략의 호흡을 네네네.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가계 소득에서 개인 소비출을 뺀 이제 가용 소비 능력이 이제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약해지면 계속적으로.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사람을 못 뽑고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씀이죠. 그렇죠. 기업들이 소비도 둔화되는 거고 매출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면 네네. 지금도 일부 업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많이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조금 여기에서 헛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는데 그리고 쇼티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라고 그러고 차는 지금 인도 시간이 지연될 만큼 여전히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은 그러면 또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팬데믹이 만든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을 기준해서 보면은 제가 여기 화면에서 표시된 그림이 미국 제조업체들에 대한 가동률과 그리고 산업생산 투자압력 지수를 제가 산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생산 투자압력 지수라는 것이 오른다면 오르는 경우는 공장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압력이 커진다는 네, 압력이 네. 커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가동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투자 압력 지수도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는 이뤄져야 돼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재화나 내구재 부분에 있어서는 쇼티지 상황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투자가 이뤄져야 되고 그래야만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소비 둔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에서 소비 둔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과잉 소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이제 고민해 볼 때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과잉 소비가 어디로 일어났을까. 우리가 넘쳐나던 저금리를 바탕으로 넘쳐나던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갔었나. 이것들 꼼꼼히 생각해 보면 네. 대부분 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렇죠. 뭐 일반 플랫폼에 기반한 산업들 그리고 OTT 그리고 금융도 하나의 서비스의 일부죠. 이 해당되는 쪽으로 유동성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과소비가 지금 상당히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코로나 연간에는 펜트업 디맨드라고 네네네. 사실 여행 맞습니다. 뭐 네. 이런 것들이 축소된 여행이 또 사실 그쪽도 많이 축소가 이미 많이 축소된 그것도 네. 이제 서비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제조업 경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구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샀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게 된 배경이 갑자기 제조업 분야에 이게 경기가 확 위축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펜트업 디맨드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리고 그렇구나. 조업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네네네. 그러면 내구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는 줄 거고 그게 오히려 서비스 예를 들면 여행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항공 수요라든지 뭐 카지노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제조업 경기의 하락을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실제는 과거의 전통 경제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랬죠. 예. 그리고 일반적인 제조업의 그 어떤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도도 컸었고 예. 가계 소득에 대한 비중도 훨씬 컸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내구재 부분이 치명상을 항상 있게끔 마련이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틀이 오히려 지금 거꾸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구재와 제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숙련된 노동자를 지금 찾는 거가 쉽지가 않고 또 자동화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아직까지 걸려 있는 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동용이나 생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은 생산 기지에 대한 다변화를 언제든 취해 왔었지 않습니까? 네. 동남아라든지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는 이런 선택들을 해 왔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그 제약 요인 등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이 투자와 수요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컸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어느 분야에서 수요가 위축되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라면 그 해당되는 부분이 제조업 부분보다는 서비스 쪽에서 먼저 발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네. 이미 상반기부터 미국 기준으로 OTT 업체들에 대한 실적 감소라든가 이런 성장 산업들의 실적 둔화 등의 신호 등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런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서비스라기보다는 서비스 네네. 내에서의 비대면 경제. 비대면 경제죠. 그렇게 좀 특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비스는 네네. 훨씬 더 광범위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분야가 우리가 그동안에 매기지 않았었던 여러 가지 숨겨졌던 가치 등을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계속 부여를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인플레 시대라는 것들을 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 시대라는 거는 사는데 척박해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인플레 네. 시대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산업 등도 과거에는 과거와 비교해서 봤었을 때는 그 경쟁 기업들 사이에서의 그 이런 그 경쟁 비용 이런 부분 등에 대한 부담이 막 업황이 좋았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그 부담이 커져만 간다라는 거죠.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약화된다라는 의미를 주게 되니까 자꾸 시장에 있어서의 밸류 조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자꾸 지금 시장 내 특히 미국 기술주들 사이에서 나스닥 시장을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 등이 바로 그런 이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을 보고 계시고요. 조금 더 이어가 주신다면요. 결국은 지금 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전략적 스탠스는 무엇인가. 네. 이게 가장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시장의 위치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네. 뭐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500선이라면 충분히 경기 침체를 감안한 숫자 반영한 수준으로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2500선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만약에 지수가 뒤로 후퇴한다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레벨 다운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의 레벨 다운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한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저는 시나리오는 중국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락다운의 영향을 서서히 보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그 담당하는 기업들 그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최근에 탐방을 다니다 보면은 확실히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의 2분기와 3분기 가이던스가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락다운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연내에 락다운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 마음이 없다 중국이 그러면서 글로벌 교역량에 대한 감소도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네. 그 데미지가 우리 교역량이라든지 수출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마치 19년도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19년도 같으면 그렇죠. 이제 무역 전쟁의 가장 피크 타임인 거죠. 실제적으로 무역 전쟁이 18년도에 시작됐었지만은 18년도 3분기까지는 전혀 우리 수출이나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안 줬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말 폭탄으로만 했죠. 그랬었죠. 그런데 네. 구체적으로 19년도 초부터는 반도체 쪽도 감익이 있었고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이 감익이 발견되면서 주가가 이제 2000선까지 밀리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상황이다라 봐야 될 것 같고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편한 투자 환경은 쉽게는 안 올 거다라고 봐요. 일시적으로 6월이나 7월에 반짝 랠리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 정도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지 지금 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성급하게 투자를 나서야 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선행되어야 될 것은 역시 채권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먼저 보아야만 주식 시장에도 그 다음의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최근에 세미나를 다니면서는 한 2년 정도 우리가 상당히 그 포장된 도로를 주변도 둘러보면서 네. 잘 지내다니다가 지난해부터는 비포장 도로로 달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지러움도 느끼고 뭔가 이제 좀 멀미도 나는 약간 이런 상황을 보내왔는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좀만 시간만 버티면 다시 또 포장된 도로가 등장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변화 그리고 그 정책이 실물 경제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그 영향들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과정에는 이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비를 맞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포장 도로가 조금 질퍽대는 진흙탕을 겪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치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그냥 이거를 정면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잘못하면은 그 진흙탕에 빠질 수도 있으니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아직 연준의 금리 인상의 초입 단계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가급적이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지키는 전략 쪽에 대한 스탠스를 취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면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버틸 수는 있죠. 어쨌든 뭐 덜컹덜컹해서 목표로 가는데 비포장 도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게 있으면 싱크홀. 떨어지면 이제 싱크홀까지는 많이 다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 앞에 시계가 좀 맑으면 요리조리 피해서 갈 수가 있는데 네. 안개가 자욱한 데다가 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 신뢰가 안 가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내려야 되나? 타고 있다가 이거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못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 네네네. 이런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래서 문제는 제가 조금 부정적인 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전 자료에서도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그 경기 불황의 3종 세트를 다 맞봤습니다. 금융위기도 맞고 재정위기도 맞고 무역전쟁도 맞고 사실 당할 만큼 당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뭐 팬데믹까지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경기 침체도 충분히 해결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연준도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대신 그 구체적인 신호가 등장일까지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놔야 문제를 해결할 거잖아요. 그걸 한번 이제 경험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라는 겁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란 말씀이시죠? 경기 침체로 오는 거죠. 언제 와요? 구체적인 이유는 저는 4분기 전후에서 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는? 네, 시기적으로 놓고 네. 본다라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이제 뭐 주식시장의 침체는 1년 정도가 되어 왔고 네. 지금 이제 금리 수준이 어쨌든 빨리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금리 환경에서 이제 가계의 재정 상태라든가 기업의 재정 상태 등이 이제 체크를 받게 될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버틸 만한가? 그러면 지금 고용 환경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가계는 오히려 데미지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실업자가 늘어나질 않으니까. 대신에 지금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동안에 잘 그 위험 관리나 어떤 침체 위험을 준비해 왔었던 산업들 그리고 그런 거 보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었던 산업과 기업들 이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순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에 보면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 내에서도 시총 순위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플랫폼 기업들이 갑자기 위로 확 올라왔고, 네. 2차전지 쫙 올라왔고, 예, 2차전지 올라왔고, 굴뚝 기업들이 또 싹 가라앉았었고, 바이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했는데,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의 변화를 이런 순위로 반영을 시켜왔는데, 그럼 앞으로 2년은 어떨 것 같아? 이거 한번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 그러고 보니까 시총 2위에 대한 얘기를 2년 전서부터 우리 이다솔 당신은 이다솔 차장이었던 부장. 지금 이사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확실한 2등이 SK 하이닉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합산으로 해서 역전되는가 한번 보시죠. 맞아요. 해가지고 그건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게 네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합산. 맞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네이버와 카카오 합산.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터넷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뭐 그 LG 화학하고 뭐 SDI 합산. 그 다 넘어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순서대로 가다가 그 다음에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나라 주도주와 주도산업에 대한 그 순위 변동이 그리고 그 색깔이 항상 2, 3등에서 바뀔 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뉴스에서도 가장 저도 그 많이 들어왔었던 게 코스닥 1등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산업 트렌드라든지 주도주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 상황 순위가 유지가 되느냐도 되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과연 저 한 5, 6위권 내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는 것도 네. 그게 앞으로의 그 인플레 상황 인프레를 또 잡는 상황에서 이들이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는 것도 네. 상당히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실 텐데 경기 침체 위험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될 기대를 또 한 절반 이상은 하면서 뭔가 해결하면서 잘 가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지금 주식시장에 남아 있는 거지 만약에. 네네네네. 경기 침체가 거의 명약관하게 한 3, 4분기 혹은 뭐 좀 늦어도 내년 1, 2분기에 온다. 네네네. 그러면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타임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우선은 네. 저도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게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부분에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나 준비하는 성향에 대해서는 각자 다르실 거예요. 네. 나는 감각을 유지했다가 그 게임에 그대로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는 그냥 우선은 다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시장에 다음 게임에 접근해 보겠다라는 결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투자 성향에 대한 차이에서 잇따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들을 알아야만 그 침체 직후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도 간파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려내지 않고 막연하게 지금 시장에 머물다 보면 실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캐치업하시기도 오히려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 등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정프로 얘기는 그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일단 위험 자산을 일단 다 팔자라고 얘기를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전략하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먹을 게 있다. 주시장 내부에서.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먹을 수 있겠죠.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참 좋을 때는 10개 중에 7개는 먹을 수 있고 3개는 힘든 이런 상황이 될 테고 이제 침체가 오거나 이러면 10개 중에 한 두세 개는 먹을 수 있지만 7개 되게 힘든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힘든 거를 거기에 베팅해서 뭐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는 그냥 일단 더 빠지기 전에 좀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래도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좀 들어오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개를 어떻게 골라 우리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가치주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주자라던가 뭐 개별 종목 뭐 숲보다 나무를 보자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이 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의견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시장에서 계속 그 감각을 유지하는 측면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는 거시지표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지표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해석 등이 조금 더 중요해졌고 왜 이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속임수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조차도 속기 딱 좋은 투자 환경이 지금 거시지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아까도 제가 말씀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방송에 이 여기 3프로 TV를 포함해서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 너무 그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인플레 정점만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투자 기회가 오는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8.4이 아니라 오늘 7.5였다라고 7.5가 나왔다. 네, 7.5였다. 그렇다고 장이 반등할 거가 아니다라는 뜻이.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전혀 박수 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한 5월달, 6월달쯤 되면은 미국의 소매 매출이 마이너스로 돈다라든가. 자동차가 주문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던가 이런 뉴스들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된다라는 신호인 건데 뭐 거기에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땡큐 파월 이러면서 지릅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아직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거시지표에 대한 해석 등이 필요하고 지금 금리가 어쨌든 높아졌잖아요. 이 높은 금리에서 과연 그동안의 돈을 잘 융통하던 기업들이 계속 잘 융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성장 기업들은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소비가 둔화되고 매출이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인건비 조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환경이 도출됐을 때 과연 기업 가치를 어떤 식으로 산정할 건가 이런 거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개별 섹터나 뭐 성장주 가치주의 권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수만 좀 놓고 보면 지수요. 네. 지금 2,500선 대 2,500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 센터장님 말씀 예측대로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네네. 그러면 주가가 뭐 통상 6개월 먼저 반영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다 반영한 거예요. 아,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주가가. 근데 그거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이 이제 현상 유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월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수출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수출 기반으로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 미스 나더라도 그래도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정도 수준만 3부 연말까지만 유지되면은 현재 지수 때는 경기 침체를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을 그럴 위치까지는 와 있다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2,400이나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미스가 커지는구나.
중국의 가동률 공장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구나. 근데 기업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겠죠.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공장 안 돌아가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얘기를 하지만 똑같아요. 예전에 무역전쟁 때 19년 때 실적 부러질 때도 다 그랬습니다. 이거 다 트럼프 때문이에요. 이거 다 무역전쟁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주가에 대한 가치평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핑계거리를 그냥 넘어가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지금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한 두세 개 정도만 알려주시면 뭐 수출 데이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월간 단위 체크가 가능한 부분을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단위. 봤을 때는 네. 수출 데이터가 가장 수출 중요한 데이터,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한 2주 전서부터 나오는 지금 4월 중간 통계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면 벌써부터 네. 안 좋아지는 신호들이 나와요. 우리도 지금 수출이 10%대 초반으로 지금 둔화가 됐고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중국 쪽 수출이 한 자리 숫자로 내려왔다라는 소식들. 네. 근데 락다운입니다. 뭐라고 얘기는 하는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 언제 풀리냐라는 거죠. 풀릴 것 같으면은 아시안 게임 연기 안 했어요. 연말까지 제로 정책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전제로 했을 때 그 기업들에 대한 실적 상황들 또 관계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금은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안정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라는 시장 분위기만 형성이 되어야만 그 다음서부터 바톤이 주식 쪽으로 조금 넘어올 수도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네, 10년, 30년물에 대한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만약에 이제 국채 금리가 네네. 지금 3% 3.2%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내려오는 날 더 빠지더라고요, 최근에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장기채 금리는 사실 성장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장기채 금리는 빠져요. 네, 그렇죠. 이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플레이션은 계속 8% 나오는데 10년물이 밀려서 올라가면은 경기가 괜찮은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고공행진하는데 장기채 금리는 스물스물 빠져버린다. 이 국면이 사실은 안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훨씬 더 큰 불안감으로 반영해서 셀오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의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장기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금리가 떨어지는 그렇죠. 일들이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뭐 십수년 사이에 미국 장기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기 좋은 투자 환경이 없거든요. 문제는 워낙 매파적인 정책 환경 때문에 네. 그 타이밍을 전혀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모습 등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손이 나가는 거는 장기채권에 대한 편입 확대 비중 확대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는 수출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전체의 바로미터로는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뭔가 숨통이 트이기 위해서 네. 필요한 부분이 그 금리가 안정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이 주식들 중에서 절대 밸류가 조금 싼 그리고 모멘텀 반응력이 높은 쪽이 누굴 거냐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된다는 게 확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그냥 예를 들면 기준금 저 3% 부근에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미미한 네, 변동성으로 맞습니다. 채권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외의 자산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죠. 이 안전자산이라고는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급변동을 하잖아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거의 채권 상한가 하한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산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식까지 볼 여유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전혀 그럴 여유도 네.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뭐 장기의 지기가 워낙 어려운 거긴 합니다만 이번 경기 침체가 좀 오래가는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짧게 끝내고 다시 이렇게 좀 뛰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짧게 끝나기를 조금 바라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입지가 되게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 바이든 정부가 아직도 2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고 중간 선거를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런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한 20년, 30년 사이에 미국을 봤을 때 가장 약한 미국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네. 그래서 미국
그 정부의 장악력이라든가 뭐 그거는 정책이나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장악력이 지금 가장 약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영향이 미국 경제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리가 고민할 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식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아주 짧을 거다라고 단정짓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만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수습의 방식은 알고는 있는데 미국 정부의 체력을 놓고 본다라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 등이 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저기도 모멘텀을 좀 놓친 거지. BBB 법안 같은 것도 정부 초반에 확 밀어붙여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랬으면 되는데 계속 저게 뭐 유에서 발목 잡혀가지고 지지부진하고.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미국이 동네 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중국에게도 치이고 러시아에도 치이고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과연 그런 미국에 대해서 글로벌 시각은 어떤 식으로 바뀔까.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올 가을에 중간선거는 뭐 보나마나.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못 잡으면 보나마나 할 텐데. 미국 기업들은 강력한 미국 뒤에 서서 엄청난 보호를 받아 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전부 다 독식을 해왔었던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견제를 받게 된다라면 이런 시나리오도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 걱정이 커져가는 그러니까. 네,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의 전망이셨고요. 하여튼 다양한 뷰, 다양한 전망들 저희가 계속해서 모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다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 기억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